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제가 그 시형간염 진단이 나와가지고 이 하모니카피약인 레디카스트 이거를 인도에서 직구해서 좀 먹은 지 이제 상당한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. 그때 처음 이 시형간염이라는 걸 알았을 때, 그때 이게 혈액검사표인데요. 이게 AST라는 거하고 ALT라는 게 이게 간수치입니다. 근데 이게 75, 188 이렇게 나왔어요.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검사를 하게 된 거죠. 일주일 후에. 근데 여기에도 보면 78, 128 이렇게 나왔어요. 그리고 여기 보면 HCV, AB 이게 이제 C형 간염 바이러스인데 여기 포지티브가 나왔죠. 양성이. 그래서 11.83이라는 바이러스 수치가 나왔습니다. 그래서 저는 그 인도에 지금 요게 제가 받았던 그 주문장인데요. 제가 이제 약을 막 신청하고 그때 9월 20, 9월 2일 날, 작년 9월 2일 날 인보이스 이게 이제 EMS로 저한테 이쪽 EMS 특송으로 해서 두 통을 한 통에 95달러씩 그래서 운송료 포함해서 두 통에 190달러를 지불을 했습니다.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 하면 지금 국내에도 이거를 뭐 구매 대행을 해준 데가 많이 있어요. 여러 군데 또 간혹 요 동영상에도 와가지고 이제 몇 군데에서는 바이럴로 의심되는 댓글을 달아서 자기네들 그 구매대행 업체에 그 홍보를 아주 은연중에 하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서는 세 통에 100만 원을 받습니다. 물론 뭐 구매대행을 하고 리스크도 있고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윤을 취하는 게뭐 나쁜 것은 아닐 거예요. 근데 대개 이제 인도에 직구를 하게 되는 분들은 저처럼 돈이 없어서 그 비용의 부담 때문에 직구를 하게 되는 그런 직구를 할까?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. 아니면 뭐 우리나라 의료보험으로 지금 뭐 의료보험 처리가 되니까 정상적으로 의료보험 처리를 하고 병원에서 약을 받아서 먹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. 근데 이제 돈이 없으니까 직구를 생각하는데, 이걸 보면 지금 뭐 190불이니까, 우리 지금 환율로 따지면 지금 뭐 1,100원 정도죠. 그러니까 20만 원 정도 되나요? 20만 원이 조금 넘겠네요. 근데 세 통이어도 이제 30만 원이 채안 되겠죠. 95달러씩이니까. 그러니까 그 정도, 30만 원 정도 지불하면 직구를 충분히 할수 있는데, 구매대행을 해준다고 해서 이게 세 배가량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건좀 아닌 것 같아요. 그래서, 좀 번거롭더라도 주변에 도움을, 영어를 하신 분들이나 뭐 이런 도움을 받아서, 직구를 하시는 게 비용상 저렴하다고 생각을 듭니다. 결론부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. 제가 그러면 이 약을 먹고 나서 간 수치가 그럼 어떻게 변했는지 지금 뭐몇 달이 지났습니다. 사실 이거 완치 판정을 받으려면 이거를 석 달을 먹고 또석 달이 지난 후에 간수치를 재야지, 아니, 간수치를 재는 게 아니라 C형 간염 바이러스 검사를
이렇게 정밀 검사를 해가지고 이게 네가티브로 나와야지 이제 완치가 됐다는 완치 판정이 내려지는 겁니다. 근데 제가 이제 그 C형 간염 바이러스 검진을 하지 않았는데 다시 혈액 검사를 했어요. 혈액 검사 결과에 보면 아까 나왔던 이 수치 75, 188이죠. 이게 이제 간염, C형 간염에 걸렸다라고 이제 그 판정이 될 때의 간 수치인데 수치가 지금 보면 AST가 29, ALT가 38로 나왔습니다. 그러니까 이거는 전부 기준이 40, 41이니까 기준 이하로 다 떨어진 거죠. 그러니까 간 기능이 다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이야기예요. 근데 이제 간 기능뿐만 아니라 이제 그간 기능과 관련된 다른 여러 가지 그 기능들도 수치들이 다 정상으로 이게 돌아왔습니다. 그러니까 유추해 보자면 이 약을 먹고 레지카스트 하부니 복제약인 레지카스트를 먹고 간염이 나았다라고 유추해 볼수 있는 겁니다. C형 간염을 앓으시는 분들은 될수 있으면 비용이 허락되는 대로 의료보험을 통해 가지고 이 화분이나 또는 적합한 약을 처방받아 쓰시기를 권해드리고, 그리고 저처럼 경제적으로 좀 문제가 있거나 부담이 좀 되는 분들은 이렇게 직구를 통해서 바로 그 적은 비용으로 저는 두 달을 이렇게 원래는 12주를 권하고 8주 지금 뭐 유럽 쪽에서는 6주만 먹어도 된다는 그런 임상 보고도 나오는데 저는 그래서 8주를 먹었습니다. 그래서 약 최종 비용은 190달러 한 20만 원 정도 들었는데 여기는 운송료까지 특송비까지 DHL이나 뭐 뭡니까 저기 EMS나 이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운송 방식 수단이 조금씩 변함지만 이 운송료까지 다 이렇게 포함이 된 비용이고요. 그리고 페이팔을 통해서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습니다. 페이팔을 통한 이유는 만약에 혹시 이것이 중간에 뭐 제가 정상적으로 받지 않았다든가 간드메드 코스는 뭐 한국에 워낙에 많은 분들이 여기서 약을 직구를 하는 곳이긴 하지만 만에 하나라도 혹시 있을 수 있는 그런 뭐 사기라든가 미 오배송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럴 때 이제 그 취할 수 있는 조처를 카드 회사에 뭐 지불 정지를 요청한다거나 이런 그 방법 때문에 저는 그 페이팔을 통해 가지고 카드 결제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방법이 있다는 것을 잘 염두에 두시고 그 어떤 방식이 됐든 치료를 투약을 하시고 치료를 해서 완치하는 그런 좋은 결과를 얻기를 바랍니다.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빌어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